해줍니다. 우리는 물갑가만 삼손의 머리카락. 한손에 머리카락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볼게요.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어느 날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아들 삼손은 하나님과의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세 가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 죽은 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셨어요. 어느 날 삼손이 그 힘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 꿀벌들이 와서 꿀을 만들자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꿀을 먹고 말았어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 거예요. 문제가 있네요. 삼손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죽은 것들을 만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틀려요.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를 알아내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캐물었어요.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으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하나님은 이번 이거 삼손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었어요. 어느 날 삼손이 그 힘으로 사자를 죽었어요. 죽은 사자의 몸을 꿀벌들이 와서 꿀을 만지자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그걸 먹고 말았어요.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뿐만 많고 있어요.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를 알아내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캐물었어요.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고 하는 여인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들과의 말은 상대는 그를 심센치 지대 하나님의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드리라고 성전에게 계속 물었어요. 당신은 그림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의 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침내 삼손은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말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을 잡은 사이에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은 힘이 온데 감동을 사라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주 쉽게 삼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눈을 멀게 하여 감옥에 가둔 후 무거운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언제가 있나요?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도록 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들릴라. 어떻게요? 블레셋 사람들 도착했을 때 그는 아주 쉽게 삼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눈을 멀게 하여 감옥에 가둔 후 무거운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들의 가짜신을 모신 다곤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아직 같은 신을 모신다고 성전을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한 번 더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삼손이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양옆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러자 성전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삼손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무너졌네요. 꿈도 없네요. 전에 도기장에 석 기둥을 옆으로 밀어 내면 틀어져요. 그러자 삼촌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모두 삼촌에게 죽은 당했어요. 삼촌이 돈을 억지로 하셨는데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삼손에게 다시 강한 힘을 주셨나요? 예.
읽을게요. 정색 없나? 어떻게 하지? 다 되는데 옛날에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줘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활동을 들어가 볼게요. 알겠죠? 어우. 삼손의 머리카락. 활동해볼게요. 여기에. 인증 줘야 되네. 다음에 파랑색. 이제는 빨간색. 그 다음에 보라색. 파란색이고 노란색. 갈색 시작할게요.
다음에 그레이스가 도와줄 거예요. 돈은 노란색. 다음에 뒤는 파란색 하늘지 됐다. 그 다음에 여기고 여기 한 다음에 살색 오늘 이만큼만 할게요. 오늘은 상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사진 찍어요. Yeah.